된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어? 오, 초능력? 나는 글쎄, 뭐가 있을까? 나 같으면 미래를 갔다 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로또 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부자가 되겠다. 역시 난 천재야. 그건 약간 범죄 아니야? 설아야, 넌 뭐 하고 싶어? 나는 하늘을 훌훌 날고 싶다. 아, 그런 식으로 초능력? 나도 하늘을 날고 싶긴 한데 달리기가 엄청 빨라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 되면 좋을 것 같아. 오,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 되면 너 국가대표 해도 돼. 그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 되면 지각할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얼, 학교 지각 절대 안 할 듯. 크크. 맞아. 하늘을 날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 아무나 못하는 거지. 근데 왜 갑자기 하늘을 날고 싶어졌어? 그냥 막 걷고 있는데 하늘에 구름이 예뻐서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구름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 실수고 있네. 구름이 되는 게 말이 돼? 오, 구름이 된다. 구름이 된다면 진짜 재밌겠는데? 너네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거 아니야? 야, 구름이 되기는커녕 인간은 하늘도 못 날아가. 그래도 꿈은 꿀 순 있지. 지렁이를 퍼서 먹어보면 오, 흑지렁이. 바삭하고 달콤해. 젤리야, 키키키키오베키. 어? 이건 옛날 통닭? 오키님들, 치킨 중에 어떤 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저는 옛날 통닭. 잘 구워졌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양념 치킨 소스를 찍어서. 역시 맛있지요. 하늘 급식에는 뭐가 있을까? 우와, 이건 썬칩? 아, 썬! 태양이어서. 나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이거 매운 거 아니에요? 잘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태양의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도전하지 마세요. 다음은 계란? 네? 구름빵을 만들어요? 어떡해요? 저 구름빵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네? 쉽다고요? 그럼 구름빵 만들어보기 준비 시작! 먼저 계란 흰자만 분리하고. 계란 흰자만 됐고 조금 섞였는데 그래도 괜찮아. 설탕 한 스푼을 넣고 거품기로 섞어줍니다. 오! 여기에 전분 한 스푼 넣고 섞어줍니다. 오! 재밌어! 이제 뒤집어도 이 정도까지 반죽이 안 떨어지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식용색소를 넣어서 예쁜 색깔을 만들어줄 건데 어떤 색깔로 할까요? 파란색? 핑크색? 노란색? 세 개 다요? 좋았어! 세 가지 색깔 다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반죽을 작은 그릇에 덜어내고 파란색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분홍색, 노란색을 만들어주고 섞어줍니다. 종이 호일을 깔아주고 색깔별로 합쳐주기. 파랑색, 그다음에 분홍색, 노란색까지 예쁘게 만들어주고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잘 안 합쳐진다.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렵네요. 다 섞여버렸네. 그래도 어찌저찌 됐습니다. 이 상태로 에어프라이어에 20분 구워줄게요. 우와, 구름빵이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된다. 우리는 구름빵이 다 될 동안 다른 것도 먹어볼까? 응? 이건 보름달? 하늘 급식이어서 보름달 초코빵이 나왔어. 우와, 나 이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편의점에서는 자주 봤는데 먹어본 적 없어. 궁금하다. 어깨님들은 이거 먹어본 적 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갈르면, 오, 이 안에 초코가 이렇게 들어있고 초코크림. 우와, 초코 맛이 강하게 나면서 초코빵 같은 느낌? 달달한 크림빵. 아, 아침 햇살. 하늘 급식이어서 해랑 달이랑 다 모였네요. 근데 아침 햇살 좋아해요? 저는 이상하게 이게 맛있어요. 제 친구들은 다 싫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이상하게 맛있어요. 달달한 식혜의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할까? 맹맹한 고소한 맛. 이상하다, 이상해. 아침 햇살이라니 저게 무슨 일이야? 오, 어른의 맛. 나는 고구마 맛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땅속 깊숙이 자라는 고구마의 아이스크림. 엄청 달콤할 것 같아. 나는 고구마 좋아하거든. 크크.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고구마 같아. 달달하고 진짜 맛있어. 고구마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진짜 추천. 우와, 이거는 이브이 호빵? 네? 이 안에 대왕 띠부씰이 들어있다고요? 대박! 누가 들었을까? 궁금해! 키키키키오비키! 어디 들어있는.. 여기 있다! 오! 대왕 띠부씰! 뭐가 들었는지 비춰봐도 안 보이잖아! 제발 귀여운 이브이에서 나올 거니까 귀여운 이브이가 나오고, 아니면 난 프림도 좋은데? 뭐가 나올지 하나, 둘, 셋! 뭘까요? 뭐야? 피카츄! 완전 이 노란색이랑 잘 어울려. 키키키키오비키. 그럼 이 호빵을 먹어볼까? 예전에 기억나요? 이 호빵 찜기에 오리온이 만두 말랑이를 바꿔쳐기 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넣어버렸잖아. 아이쿠, 오리온 장난꾸러기. 이번엔 진짜로 호빵 찜기 안에 물을 조금 넣어주고 호빵을 넣고 뚜껑을 닫고 이대로 1분 30초 돌려줍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렸어요.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와, 이렇게 폭신폭신하고 맛있는 호빵 완성! 오, 너무 설레고 맛있겠다. 갈라보면, 우와. 먹어보겠습니다. 불고기 만두 같아. 한 끼 식사로 먹어도 될 것 같아. 푸짐해. 우와, 구름빵 이제 된 것 같은데? 에어프라이어에서 한번 꺼내오면. 하나, 둘, 셋. 짜잔! 우와! 너무 잘 된 것 같아. 겉보기엔 합격인데? 이거 알지? 이거 가운데 잘랐을 때 색깔 예쁘게 나와야 대성공인 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우와! 우와, 색깔 다양하게 예쁘다. 오, 이 정도 대성공 아니야? 우와! 내 머리에 뭐가 생겼어! 설마, 나 구름 된 거 아니야? 우와! 구름이 된 것 같아! 내가 꿈꾸던 구름이 정말로 됐어! 그 기념으로 구름빵 먹어볼까? 폭신하고 진짜 맛있어. 식감이 신기하다. 계란으로 만들어보세요, 오키님들도. 오, 설아야, 너가 정말 원하던 구름이 됐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와, 너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고마워, 미키야. 좋아, 오늘도 신나게 하늘 땅 급식 먹기.